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? 네가 왜 교도소에 있어? 뭐라고 말 좀 해봐! 나라고 좋아서 그랬는 줄 알아? 뭐? 나도 이러긴 싫었어!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생 나명진이라고 합니다. 저희 반에는 범 제자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무겁지 않아? 내가 도와줄게. 고마워. 제자는 학교에서 착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어요. 저는 그런 제자랑 제일 친했죠. 그러던 어느 날, 아 심심하다. 게임도 재미없고 뭐하지? 그러게. 내가 어제 공포 유튜브 본 얘기해줄까? 공포 유튜브? 저희 집에서 노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. 어떤 여자가 택시 탔을 때의 일인데, 그 트렁크에 3일 된 사람의 신이! 우와! 얼굴 치워! 쫄았냐?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뭐가? 트렁크에 3일 된 사람의 시신이 있었다며? 응. 그럼 차에 냄새 쩔어서 여자가 타자마자 눈치챘을걸? 나라면 죽이고 바로 토박내서 바다에 버렸을 텐데 왜 그랬지? 아, 뭐 그렇다고. 나 숙제가 남아서 집에 먼저 간다. 저는 제자의 소름 끼치는 말에 싸움을 느꼈는데요. 그리고 얼마 후, 제자 폰이네? 뭘 보던 거지? 이게 뭐야! 우연히 제자의 폰을 봤는데 온갖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더라고요. 저도 내가 좋지 못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직감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이야, 역시 꼬냥버거 짱이야. 맞아. 어? 쟤 범죄자 아니야? 그러네? 근데 왜 저렇게 두리번거려? 혹시 무슨 일이 있나? 너네는 먼저 들어가! 저는 제자의 행동이 수상쩍어 따라갔어요. 그런데 제자가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뭐야? 왜 교도소에? 설마? 아니야. 곧 나오겠지. 좀만 기다려보자.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라고요.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요. 다음날, 얘들아, 안녕? 안녕? 제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등교를 했어요. 저는 그래서, 뭐야, 무슨 일이야? 야, 너 솔직히 말해. 뭐가? 너 어제 교도소 왜 갔어? 내가? 간 적 없는데? 네가 착각했겠지. 야, 종 쳤다. 빨리 들어가자. 제자는 화제를 돌리곤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. 저는 그런 제자가 걱정됐고 학교 시간에 다시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. 그리고 제자야! 명진아!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여기 있어! 뭐라고 말 좀 해봐! 나도 이러긴 싫었어! 뭐? 그리고 제자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. 찾아보자! 옳지!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! 오린! 제자 아빠는 땡땡 교도소의 소장이었대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박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. 소장님! 며칠째 출근도 안 하시고 저희 열쇠 관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 열쇠 관리? 뭐 그밖에 어렵다고? 그래, 제자야! 네가 해라! 네? 제가 어떻게... 확시! 아버지가 하라면 하지! 뭔 말이 많아! 제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결국 출근했대요. 그리고 몇 번 더 열쇠 관리를 했는데, 오, 역시 내 아들이야. 야, 이제 네가 교도소 관리도 좀 해라. 예? 그건 좀...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, 뭔 말이 많아! 제자는 거부하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교도소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. 나도 이런 무서운 장소에 있는 게 싫어. 저번에 범행 수법 얘기한 것들 있지? 응. 그거 다 여기 갇힌 아저씨들이 말해준 거야. 여기 오기 싫은데 안 그러면 아빠가 날 때려서. 제자는 여태까지의 심정을 모두 얘기했고 저는 더 이상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. 제자야, 걱정 마. 내가 도와줄게. 명진아. 저는 곧바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자 아버지는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아니, 교도소장이 도박에 빠져 출근도 안 하고 12살 아들한테 일을 맡깁니까? 예? 그게 아니라 건강이 나빠져서 잠시 쉬는 거였다고요! 변명하지 마세요.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로 체포하겠습니다. 결국 제자 아빠와 이를 방관했던 부하 직원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 후 제자는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. 여러분도 주위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눈여겨봐주시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.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